무엇부터 공부해야 될지, 어떤 자료와 정보를 봐야 되는지 아직도 헷갈리시나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방황하는 20대부터 본업에서도 투자에서도 성과를 내고 싶은 30대, 노후를 준비하는 40대, 50대까지 주식 투자의 세계에 입문하신 분들을 위해서 3프로TV가 준비했습니다. 3프로TV 주식대학 봄학기, 초보 투자자들의 멘토 염블리의 친절한 주식 기초 교육, 어떤 기업이 돈을 잘 벌고 있는지 확인하는 법부터 증권사 리포트,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수익을 내는 법까지 염블리 염승원 부장과 함께 한 발자국씩 나아가면서 평생 투자의 기초를 탄탄하게 다지는 시간이 될 겁니다. 3프로TV가 염블리의 친절한 주식 기초 교육과 함께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응원하겠습니다. 영상 아래 링크를 통해서 강의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편안한 투자 우리 교보증권 박병창 부장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 할 뻔했는데 오늘 네. 많이 오를 줄 알았는데 별로 안 올랐어요. 오히려 약간 좀 하락했죠. 예, 반등을 좀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좀 했습니다. 많이 실망했습니다. 예, 지난주에 워낙 변동성이 심했고 네. 그리고 지난주에 옵션 만기를 마감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번 주에 좀 반등을 하지 않을까 생각을 했고요. 실제로 아침 플러스 시작을 해서 장중에 0.6% 정도까지 반등 시도를 했습니다. 네. 이제 후반 들어가면서 점차로 밀리는 그런 모습을 나타냈는데 중국의 지표 때문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전반적으로 그런 부분보다는 외국인들의 프로그램 매도가 여전히 계속 지속되고 있습니다. 네. 수급적 요인이 훨씬 더 시장을 좀 강하게 누르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좀 보여집니다. 네. 오늘 코스피가 0.6% 하락해서 3,134포인트이고요. 코스닥이 0.44% 하락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지수를 보면요. 3천, 네. 코스피는 제가 지수를 불러드리는데 왜 이렇게 불러드리냐면 3,134포인트라고 불러드리고 있는데 3,100포인트에서 3,200포인트 사이에서 굉장히 오래 있는 겁니다. 지금 사실은.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루하다, 답답하다 네. 이런 표현을 드리는 거고 그나마 지수가 이 박스권에 있으면 종목들도 좀 박스권에 있어야 되는데 그렇진 않은 것 같아요. 예, 이미 먼저 매물을 맞으면서 떨어진 종목들은 네. 그나마 좀 선방을 하는데 이 와중에도 이제 고점에 있었던 종목들은 좀 하락폭이 심하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체감적으로는 굉장히 좋지 않은 네. 그런 시장이 지금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뭐 저도 이제 뭐 그렇게 많은 계좌는 아닙니다만 이게 몇 개 있지 않겠습니까? 네. 지수는 뭐 거의 그대로인데 네. 저의 계좌는 심지어 오른 것도 있습니다. 네, 네. 네, 오른 그렇죠. 애도 있고 네. 많이 떨어진 애도 있어요. 네, 네. 그래서 야 이렇게 평균은 뭐 비슷하게 나왔겠습니다만 예. 종목별로 굉장히 아마 좀 온도가 좀 달랐던 하루였던 것 같다. 그렇습니다. 네. 예,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종목이 좀 이렇게 다양하게 있는 분들은 전체적으로 예탁자산이 크게 늘거나 줄지 않은 그런 상황일 거예요. 그런데 이제 종목이 어떤 쏠림으로 어떤 한쪽으로 만약에 뭐 성장주 쪽으로 있다든지 또는 최근 들어서 경기 민감주가 급등을 했지 않습니까? 네. 그쪽에 있었던 분들은 또 그쪽에 또 매물을 맞기 때문에 체감적으로는 섹터에 쏠림이 있었던 분들은 체감적으로 굉장히 변동성이 심하다 그렇게 좀 느껴질 것입니다. 실제로 지수 자체도 좀 박스권에 있는 상황이지만 오늘 거래 대금을 보시더라도요. 오늘 코스피가 14조 거래 대금인데요. 최근에 평균이 한 20조 됩니다. 1월에 고점일 때 40조 정도 되었어요. 어마어마한 거래량이었고요. 네. 그리고 코스닥도 오늘 10조 정도 거래량인데 1월에 고점이 20조예요. 그렇게 따져보면 물론 고점하고 비교해보면 상당히 낮은 거지만 평균적으로 보더라도 거래량, 거래대금이 상당히 줄어들면서 시장이 좀 소강상태에 들어간 상태이고요. 그 상태 속에서 종목별로 움직이는데 종목별로 좀 부침이 심하다 그렇게 좀 보여집니다. 네. 오늘 수급을 보더라도 그렇습니다. 오늘 개인들이 7,200억 정도 순매수이고요. 네. 외국인들이 6,000억 정도 순매수 그리고 기관들이 1,400억 순매도를 했는데 이 5월 수급을 한번 불러드리면 여러분들이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5월에 개인들이 8조 1,000억 순매수했습니다. 8조 정도 순매수했고요. 외국인들이 7조 7,000억 순매도했습니다. 기관들이 1,600억 순매도했거든요. 이 얘기는 8조, 7조씩 사고 파는데 기관들이 1,600억 매도라는 얘기는 기관들은 거의 거래가 그냥 사고 팔고만 했던지 아니면
관망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기관들은 지금 전체 시장에서 종목별로는 기관들의 영향력이 있지만 전체 시장에서 좀 빠져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개인과 외국인들의 수급으로 시장이 이제 등락하는 그런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여기서 외국인들이 7조 7천억 순매도 중에 공매도가 5조입니다. 우리가 5월 3일 날 부분 공매도 시행을 하면서 네. 이제 상당히 걱정을 많이 했는데 그 첫 주에 시장이 괜찮았죠. 별거 아니네 라고 생각을 하셨겠지만 네네. 전반적으로 공매도는 우리 시장에 이렇게 영향을 계속 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네. 그리고 외국인들이 7조 7천억 매도 중에 프로그램 매물이 상당 부분 차지하고 있는데 차익 거래에서 3,200억 매도이고요. 비차익 매도가 4조 5천억입니다. 네. 그러니까 합쳐서 4조 8천억 매도인데 전체가 7조 7천억 매도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네. 그럼 비차익 프로그램 매도가 거의 대부분 시장을 짓누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이거는 현상을 제가 그냥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이고요. 네. 그러면 시장은 어떻게 돼야지 이게 방향을 잡고 변화가 될 것이냐라고 본다면 첫 번째는 외국인들이 다시 돌아와야 되는 거고 당연한 얘기를 하는 네. 거고요. 그럼 외국인들이 어떻게 돌아와야 되느냐. 프로그램 매수로 돌아와야 되는데 지난주에 옵션 만기일 날 최근에 수개월 동안 옵션 만기일 날 외국인들이 비차익 프로그램 매수로 들어왔었거든요. 근데 지난주에는 안 들어왔어요. 네네. 그래서 여전히 외국인들이 비차익 프로그램 매도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매일매일 이제 보시면서 외국인들의 비차익 프로그램 매매가 어떤 방향으로 좀 변화가 있는지도 체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로 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주 시황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오늘 시황 간단히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요. 이번 주 시황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지난주의 흐름이 어땠는지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나스닥이 2.3% 하락, 다우가 1.1% 하락, S&P 500이 1.39% 하락을 했는데요. 주중 저점이 나스닥이 5.45, 다우가 3.52, S&P 500이 4.15% 폭락했었습니다. 거의 폭락 수준입니다. 5%는. 그러니까 지난주 한 주를 봤을 때. 예, 한 네. 주가요. 그래서 굉장히 변동성이 심한 그런 시장이었습니다. 근데 저점으로부터 반등을 상당히 준 겁니다. 약 3% 정도 반등을 주었는데 그것은 지난주 금요일 날 비교적 큰 폭으로 반등을 주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지난주 금요일 날 반등을 주었고 우리 시장에서 옵션 만기일이 끝났고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이번 주에는 좀 반등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했던 것이에요. 근데 뭐 아직 월요일이니까 이제 추가적으로 아직 뭐 남아 있습니다. 우리는 수요일 날 휴장인 게 또 그렇긴 한데. 아 이번 주 수요일. 예. 그래서 이번 주 이제 반등 여지는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을 좀 합니다. 내일 좀 몰아서 오르면 안 될까요? 내일 오르면 좋겠죠. 오늘 미국 시장이 네. 어떻게 되느냐에 대해 오늘 미국 시장이 조금이라도 오르면 미국이 안 꺾이나가 하고 오늘 빠진 거를 포함해서 오를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고 생각을 그렇군요. 합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미국 시장이 어떤지 좀 살펴봐야 되는 부분이고요. 네. 이렇게 변동성이 심했던 이유는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예상을 크게 상회하는 4월에 CPI 그리고 PPI 상승으로 인해서 우려의 변동성이 생겼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음흠. 여기서 특징적인 건 하나는 뭐냐면요. 다우 운송지수가 있어요. 이것은 네. 0.16% 하락으로 마감했습니다. 즉 다우 운송지수는 굉장히 강세가 이어지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보통 성장주의 대표는 나스닥이라고 보고 네. 그리고 경기 민감주나 산업재의 대표는 다우 산업지수를 많이 보잖아요. 근데 다우 산업지수보다 더 강하게 경기 민감을 반영하는 것이 다우 운송지수입니다. 운송지수. 예, 다우 운송지수는 굉장히 강하게 움직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네. 미국 시장은 여전히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되고 있는 시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와중에 CPI나 PPI 즉 물가 인플레이션 상승은 결국은 시중 금리를 올릴 것이다라는 우려와 함께 성장주가 하락을 했고 그래서 아크K의 ETF에 있는 이런 종목들이 관련 종목들이 하락하면서 변동성이 심해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런 것들이 이번 주에 계속 이어질 것인지 아닐 것인지 이제 이것이 이제 미국 시장에서 가장 영향력을 줄 것이고 네. 우리 시장에도 이제 그 영향을 준다는 것이죠. 근데 지난주 금요일 날 반등함으로써 좀 이제 좋아지지 않겠냐라고 생각했는데 여전히 그것이 딱 매듭을 짓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여파가 여전히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어떨까 봅니다. 네. 지난주에 우리 시장의 특징은 옵션 만기도 있었지만요. 우리 시장 지난주에 좀 반등 시도를 좀 했었거든요. 네. 그랬는데 대만이 급락을 했어요. 대만이 지난주 한 주 동안 8.4% 하락했습니다. 주중 저점이 12.26%예요. 제가 가끔 길적 분석 말씀을 드리고 매매 타이밍 이런 거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네네. 대만의 현재 차트는 대만은 고점을 찍은 차트예요.
아, 대만은? 예. 그렇기 때문에 대만하고 우리 시장하고 비슷한 섹터에 있는 종목들도 많고, 그리고 좀 비슷하게 움직이는 이머징 마켓에 있기 때문에 비슷하게 움직이는 경향이 있어서 다소 걱정이 되는 부분이에요. 이 부분은 좀 이따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만은 지금 이후로 좀 더 우하향할 가능성이 높다는 반등을 말씀. 주더라도 전고점을 돌파하지 못하고 하락할 개연성이 훨씬 있는 그런 차트 거래를 실으면서 크게 빠지는 그런 모습을 나타냈어요. 네. 이것이 걱정이 돼서 그 대만은 길주들이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대만은 길주들이 시가총액이 굉장히 높거든요. TSMC가 거의 30%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급락을 하면 우리나라 길주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이것이 조금 걱정이 되는 부분이어서 향후에 어떤 포인트를 보고서 우리가 대만 시장을 봐야 되는가 이 부분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주에 비차익 프로그램 매도 그리고 차익 프로그램 매도가 대규모로 발생이 됐었던 것은 백오데이션 상태가 계속 이어졌었는데 백오데이션 지난주에 말씀주셨죠. 그 상태에서 계속해서 있었기 때문에 프로그램 매물이 확대되면서 시장 하락을 견인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백오데이션은 선물 가격보다 현물이 더 높은 상황. 그렇습니다. 네. 선물이 지금 낮아지면서 이런 현상이 벌어졌습니다. 그건 앞을 더 안 좋게 본다는 뜻이기도 하. 예, 그렇습니다. 거죠? 결국은 네. 이런 흐름을 본다면 다음 선물옵션 동시 만기일이 6월이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6월 둘째 주 목요일이 선물옵션 동시 만기일이니 지금이 5월 셋째 주지 않습니까? 네, 네. 그러면 이제 한 3주 남았죠. 네. 요 3주 동안에는 이들이 변화하지 않고 이쪽으로 계속 백오데이션 상태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라고 보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어제 설명을 좀 드렸고요. 네. 이번 주에 봐야 될 포인트가 몇 가지 있습니다. 우리 시장을 보면서 저 시황을 보면서 그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미국은요. 미국은 19일 날 FOMC 의사록 발표가 있는데 미국은 지금 테이퍼링 논쟁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미국이 FOMC 회의에서 연준의 인사들이 어떤 의견을 냈는지를 보는 거는 향후 미국 시장에 영향을 많이 줄 것이고요. 그리고 이번 주 금요일이 미국은 셋째 주 금요일이 파생상품인 선물옵션 동시 만기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 시장도 동시 만기 때 파생상품 만기 때 수급적 영향을 많이 받죠. 웹도도 현상이 많이 발생을 하는데 미국 시장도 어떤 큰 이벤트 이슈가 없을 때는 선물옵션 동시 만기에 의한 매물로 인해서 시장이 움직인다. 이 부분을 보시면 미국 시장 역시도 크게 움직일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라고 좀 보였습니다. 이게 미국 시장에서는 이번 주에 가장 큰 포인트고요. 네. 그리고 중국길 이번 주에 좀 봐야 됩니다. 오늘 아까 제가 보니까 중국의 산업생산과 소매판매 지표가 조금 전에 발표가 됐더라고요. 네네. 어떻게 발표가 됐냐면요. 예상보다 좋지 않게 발표가 됐습니다. 중국은 오히려. 예, 굉장히 그동안의 경기 지표가 좋았는데 예상보다 좋지 않게 발표가 됐는데요. 이것 때문에 우리 시장이 후장에 밀렸다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어떻게 보냐면 네. 중국은 예상보다 좋지 않은 지표가 나올 때 오히려 유동성을 잠궜던 수도꼭지를 잠궜던 걸 다시 틀면서 네. 결국은 유동성 보강을 다시 하면서 중국은 다시 상승을 시도하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중국 시장 움직임을 유심히 봐야 됩니다. 왜 유심히 봐야 되냐면 이것도 좀 이따 다시 부연 설명을 드릴 텐데요. 중국은 남들 다 오를 때 박스권에 계속 있었어요. 네. 근데 그렇게 박스권에 있었던 이유는 중국 정부에서 과열을 방지하기 위한 정책적인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유동성을 계속 어쩔 땐 줄이고 어쩔 땐 늘리고 네. 이런 표현이 있었거든요. 그런 부분들 때문에 박스권에 계속 있었는데 이렇게 지표가 예상보다 좀 좋지 않게 나오는 것들은 향후에 중국의 유동성 보강에 어느 정도 영향을 줄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약간의 기대는 지금 20일 날 중국이 LPR 발표를 합니다. LPR? LPR은 뭐냐면요. 네. 중국의 대출 의대 금리를 표현합니다. 대출 의대 금리를 말하는 건데 이 대출 중국의 대출 의대 금리는요. 중국의 실질적 기준 금리입니다. 그래서 이게 계속 동결했었거든요. 네. 근데 이것을 이제 요번에도 동결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경기 지표가 좀 좋지 않게 나왔을 때 이런 유동성 보강을 뭐 알피나 역알피나 이런 것을 하지만 LPR을 약간씩이라도 조금씩이라도 건들면 중국 시장은 확연하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20일 날 중국 LPR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 그리고 커멘트가 어떻게 나오는지도 살펴보는 게 중국 시장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러니까 현 수준보다 LPR이 더 낮게 측정이 되면 예. 그럼 이제
증시 호재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은 중국 시장은 엄청 크게 영향을 줄 것이라고 보여지고요. 중국이 만약에 그런 움직임이 나타나면은 네? 유럽이 영향을 받고요. 그리고 우리 시장도 섹터에 전체 시장은 아니고요. 네. 섹터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이 부분 이번 주에는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대목입니다. 우리 시장에 영향을 주는 곳은 어떤 것이 있냐면요. 우리 수요일 날 휴장이고요. 그리고 21일 날 매월 21일 날 20일까지의 수출입 동향이 나옵니다. 그러면 여기에 뭐 자동차 수출이 어떻게 됐냐, 반도체 수출이 어떻게 됐냐, 가전이 어떻게 됐냐에 따라서 네. 섹터별로 종목이 움직이거든요. 그래서 요 수출입 동향이 섹터별 그리고 종목별 우리가 갖고 있는 종목에 영향을 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전반적으로 우리 시장에서는 박스권 안에 있으면서 종목 위주로 움직인다 이렇게 보시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 이런 것들을 쭉 정리해서 이번 주를 한번 가늠을 좀 해보면 네. 아 그리고 하나 좀 놓쳤네요. 네네네. 21일 날 한미 정상회담이 있죠. 한미 정상회담에서 뭐 정치적인 이슈나 이런 것들이 있지만 제가 그걸 논할 입장은 아닌 것 같고요. 네. 저는 주식 투자를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볼 때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은 당연히 반도체 얘기를 거론하겠죠. 지금 미국에서 지금 반도체 CEO들 다 불러가지고 네. 공장 지어라 이렇게 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반도체 섹터에 관련된 뉴스들이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요. 또 한 가지가 있죠. 백신. 백신 관련 뉴스가 나올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잘 보시면요. 오늘 백신 관련주가 상승을 했어요. 그리고 반도체 관련주도 오전에 상승을 했었어요. 네. 그러니까 이런 영향을 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주에는 반도체 섹터와 백신 섹터가 이런 뉴스에 의해서 어떻게 움직이는 것도 보는 것도 네. 우리 시장에서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참고로 아까 그 LPR 말씀해 주셨는데 대출 우대금리죠. 이게 중국 네. 5월 20일 1년물이 현재 3.85%고요. 5년물이 4.65%인데 전망은 지금 이제 아마 동결로 그냥 네네. 예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보다 좀 낮아지는 수치가 발표되면 이거는 굉장히 증시 호재일 수 있다는 말씀 네. 예, 드리겠습니다. 이제 주간 이번 주 뭐 물론 수요일 날 쉬고 오늘이 지금 월요일 끝났으니까 네. 화, 목, 금, 분이 없어요. 사실 3일 뿐이 없지만 그래도 이번 주 흐름에 또 다음 주까지 연장이 되니까 이번 주에 어떤 흐름일지 생각을 좀 해보면요. 지금 현재 달러 인덱스가 9.3입니다. 상당히 아래로 떨어져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비해서 달러 원은 달러 대비 원은 1126원, 1130원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은 1.61%입니다. 1.7% 가까이 갔다가 지금 떨어졌지 않습니까? 네네. 그럼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CPI, PPI 상승으로 인해서 시장이 막 변동성을 주었어요. 그것 때문에 10년 만기 국채 수익이 막 올라섰단 말입니다. 네. 그래서 얘가 안정화됐습니다, 다시. 달러 인덱스도 그렇게 올라간 부분이 아니에요. 달러가 이렇게 강세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네. 우리 원화도 아주 약세가 되는 부분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시장이 하락할 만한 이유가 마땅치 않습니다, 사실. 네. 그러면 시장이 하락 쪽도 마땅치 않고 올라가는 쪽도 마땅치 않고 지금 이제 그런 상황에 있는 거예요. 여기서 또 올라가기 위해서는 어떤 모멘텀이 필요한데 그런 모멘텀이 확연하게 있지 않기 때문에 시장이 주춤주춤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겠고요. 네. 이번 주하고 다음 주에 단기적으로 본다면 전체 시장이 만약에 박스권으로 간다면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박스권은 요 유추컨대 네. 지난 작년에 시장이 급등을 하고 9월에서 10월 동안 두 달 동안 조정을 보인 바 있습니다. 종목별로 그때 또 하락도 많이 하고 그랬는데 네네. 그리고 올해는 1월 15일 이후에 2월과 3월 중순까지 한 2개월 동안 또 박스권에 있었습니다. 이런 구간으로 들어갈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라는 거죠. 네네네. 그것은 6월에 선물옵션 동시 만기가 있고요. 또 하나는 어떤 중요한 이벤트가 있냐면 6월 말에 FOMC 회의가 있습니다. 미국에. 그 사이에는 그렇게 큰 이벤트가 없기 때문에 네. 전반적으로 이 박스권 안에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우리가 생각해 보는 거고요. 당분간은? 네, 당분간은. 그렇지만 그 박스권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어디에서 어디쯤이냐라고 봤을 때 네. 하단에서 상단 이렇게 봤을 때 여러분들이 나스닥은 특히나 박스권으로 들어가 있어요. 제가 미국 시장은 이제 화요일 날 아침, 수요일 날 아침 말씀드리니까 그때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 건데요.
이 박스권 하단 부분에 좀 있었습니다. 그동안에 우리 시장도 그렇고 나스닥도 그렇고 그래서 나스닥은 좀 반등을 주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장도 박스권 하단에 가면 그 하단을 하향하면서 하향 돌파하면서 아래로 빠지기보다는 거기서는 반등을 하고 또 상단 부분 올라오면 또 다시 되밀리는 이런 현상이 좀 나타날 가능성이 있는데 지금 하단 부분에 좀 머물러 있기 때문에 네. 단기적으로는 반등을 시도하는 그런 움직임이 나타나지 않을까 그렇게 좀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박스권에 지금은 하단이기 때문에 네. 이보다는 좀 올라갈 가능성이 네. 네. 그렇게 좀 보고 있고요. 그렇게 봅는 이유 두 가지 그리고 현실적으로 어떤 게 나타나는가 그 결과가 어떻게 나는가를 말씀을 좀 드려보면요. 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우리 1분기에는요. 돈을 직접적으로 개인과 기업한테 돈을 현금을 지급해 줬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내수의 활성화 이런 부분, 그 소비의 활성화 이런 부분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고요. 그리고 1분기에 나온 게 뭐냐면 인프라 정책 나오면서 경기 부양 정책이 나왔어요. 미국이요? 예, 1분기에 나왔잖아요. 그런 네. 기대감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2분기에 들어왔어요. 2분기에 첫째 달인 4월은 네. 어닝 시즌이잖아요. 그러니까 기업의 실적을 바탕으로 4월까지 괜찮았단 말이에요. 기대들이 많이 있었죠. 예, 그러면 이제 그게 다 끝났어요. 그러면 이제 5월, 6월에 뭐가 나올 거냐라는 관점에서 볼 때 중요한 것들이 다 끝나서 5월, 6월에 좀 쉬지 않겠냐라고 이제 생각을 많이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수급을 보면 어떤 특징이 있냐면 5월 네. 동안 5월 지금까지 2주하고 좀 더 지났죠. 지금까지 외국인하고 기관들이 어떤 종목을 사고 어떤 종목을 팔았냐를 제가 점검을 해봤더니 종목은 말씀 안 드리고 섹터만 말씀드릴게요. 네. 외국인들이 매수한 섹터는 금융 섹터, 금융주 많이 샀고요. 네. 유틸리티를 많이 샀어요. 유틸리티? 유틸리티를요. 그러니까 통신주 이런 것 있잖아요. 네네. 그런 줄 많이 샀고요. 매도는 어디에서 매도를 했냐면 IT와 경기 관련주 중에서 급등한 종목들을 팔았습니다. 해운, 조선, 철강, 기계 이런 것 중에서 급등한 종목들 있잖아요. 얘들을 많이 팔았어요. 저는 제 생각에는 아마도 공매도 역량일 거라고 판단을 되는데 네. 단기 급등했기 때문에 여하튼 간에 경기 관련주 급등주를 매도를 했습니다. 국내 기관들은 뭘 샀냐 봤더니 내수 소비주를 제일 많이 샀어요. 내수 소비주. 예, 음식료, 의류, 뭐 섬유류 이런 걸 제일 많이 샀고요. 매도는 어디서 많이 했냐 봤더니 경기 관련 급등주에서 매도를 제일 많이 했더라고요. 이 순위로 봤더니. 그러면 어떤 결론을 낼 수 있냐면 외국인들은 굉장히 보수적으로 매매를 했구나. 네. 그리고 지금 그동안에 많이 올랐던 성장주에서 대표였던 IT나 이런 섹터들이 전반적으로 좋지 않은 과정 속에서 여전히 팔았구나. 그러니까 삼성전자, 하이닉스 이런 거 다 팔았고요. 그리고 경기 관련 급등한 주식은 모조리 팔았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기관 역시도 급등한 주식들은 팔고 그리고 그동안에 못 올랐던 섹터들 중에서 경기 관련주도 아니고 성장주도 아닌 내수의 소비주도를 샀다라는 얘기는 전반적으로 국내 기관과 외국인들 역시도 보수적으로 지금 운용을 하고 있다라고 보입니다. 그러면 이게 뭔가 변화를 일으키는 모멘텀이 발생이 돼야지 네네. 소위 IT가 움직이던 또는 성장주가 움직이던 또 경기 관련주가 움직이던 이런 부분이 나타날 텐데 네. 지금 경기 관련주도 매도를 하고 여러분 잘 보시면요. 제가 지금 5월 지금 셋째 주지 않습니까? 네. 5월 둘째 주까지 뭘 많이 샀냐라고 봤을 때 외국인들이 금융주, 유틸리티 많이 사고 그리고 우리나라는 내수 소비 많이 샀다 그랬잖아요. 근데 오늘 제가 봤더니 오늘 하루만 봤더니요. 오늘 하루 중에 가장 많이 상승한 게 여행 그리고 금융 자동화 기기, 항공, 엔터테인먼트, 줄기세포, 백신 진단 시약 이런 걸 많이 샀거든요. 오늘 하루만 보면 오늘 많이 뜬 종목이요. 네. 뜬 섹터가. 근데 오늘 가장 많이 빠진 섹터가 어디냐면 손해보험, 타이어, 강관, 육개, 철강, 중소형, 생명보험 이런 데거든요. 즉 딱 2주 동안 그렇게 많이 해놓고 네? 2주가 지나고 나서 이번 셋째 주 들어갔는데 금융업종에 이런 종목들을 또 파란 거예요. 지금 보면요. 즉 뭔가 변화가 계속 이루어지고는 있는데 네? 그 변화가 종목별로 섹터별로 변화가 이르는 거지 전체적으로 흐름이 변화가 없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그런 대목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전히 종목별로 그리고 섹터도 전체적으로 움직이지 않고 네. 그 안에 있는 종목 위주로 움직이는 그런 시장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이런 시장에서 우리가 여러분만이 아니고 저도
지난주에 봤더니 뭐 금융주가 세더라, 유틸리티가 세더라. 그래서 내가 유틸리티 쫓아가면 어느 순간 되면 얘들이 또 팔기 시작을 하고 또 지금 약해서 이건 팔아봐야겠다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얘들은 또 반등을 주고 이렇게 지금 움직이고 있어요. 그래서 시장이 박스권이면 나도 박스권의 개념을 좀 가지고 있어야 되고 네. 시장이 주요 메이저 기관과 외국인들이 지금 관망 분위기라면 나도 좀 관망 분위기 속에서 같이 좀 시장을 관망으로 좀 지켜봐야지 않나 이런 또 시황을 좀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자, 지금 일단 우리 교보증권의 박병창 부장님과 함께 오늘 스페셜로 가는 날이고요. 먼저 전반전으로 오늘의 우리 주식시장 그리고 지난주 그리고 이번 주 어떻게 될지를 이제 개괄적으로 좀 저희가 살펴봤습니다. 이제는 디테일로 들어가야죠. 강론으로 좀 들어가 봐야 되겠죠. 그래서 어떤 이슈들이 이번 주를 장악을 할지 그리고 또 어떤 업종들에서 좀 눈여겨볼 만한 것들이 있는지 저희가 잠시 아주 잠깐 전한 말씀만 듣고 와서 바로 우리 박병창 부장님과 계속 이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달 월급처럼 따박따박 배당을 받는 ETF 그리고 1년 사이에 10배가 오른 테슬라, 미국 시장에 상장을 준비하는 쿠팡까지 소식은 많이 들리지만 미국 주식 투자를 시작하기에 아직은 어색하신가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방황하는 20대부터 본업에서도 투자에서도 성과를 내고 싶은 30대, 노후를 준비하는 40대, 50대까지 미국 주식의 세계에 입문하신 분들을 위해서 3프로TV가 준비했습니다. 3프로TV 주식대학 봄학기, 미국 주식에 미치다 장우석과 이학령의 미국 주식 완전 정복, 미국 시장의 제도, 특징, 세금부터 기업의 가치 분석, 포트폴리오, 유망 종목까지 장우석 본부장, 이항영 대표와 함께 한 발자국씩 나아가면서 평생 투자의 기초를 탄탄하게 다지는 시간이 될 겁니다. 3프로TV가 미주미 미국 주식 완전 정보 클래스와 함께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응원합니다. 영상 아래 링크를 통해서 강의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